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로 네이버 자동차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한 코란도로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8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고 4년 동안 3,500억의 개발비를 투자한, 그러니까 엄청 이 차에 대해서 기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차는 1983년도에 모델을 런칭을 해서 지금 36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그러니까 엄청 그 코란도라면 쌍용의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전세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망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그 모델은 코란도 C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C를 빼고 지금은 완벽한 코란도란 이름으로 다시 런칭이 된 차량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 2,200만원에서 2,8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 가져온 차량은 최고 등급인 그 뭐야 판타스틱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 제일 낮은 급 그 등급 이름은 샤인이고 맨 위에 등급은 판타스틱 베이비. 아 이거 약간 뭐 쌍용이 원래 아이돌을 좋아했었나? 빅뱅 판타스틱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엔진은 1.6 디젤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력은 136마력, 토크는 33토크, 연비는 14km입니다 1.6 디젤 엔진 중에 국내에서는 가장 토크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따 시승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면부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차를 만들 때 헤라클레스가 활을 쏘는 모습을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디를 도대체 활을 쏘는 느낌을 영감받아서 만든 거지? 너가 봤을 때는 뭐 활을 쏘는 부위가 어디 있어? 뭐 여기를 약간 활을 땡기는 느낌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닥 헤라클레스가 활을 쏘는 느낌은 조금 아니다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차 전체적인 디자인은 저는 보자마자 어떤 걸 짬뽕 시켜놓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디자인은 신식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어디 어디가 어떤 포인트가 있고 어떤 걸 닮았는지 우선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릴 쪽 부분은 누가 봐도 티볼리하고 렉스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코란도는 되게 둥그스름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티볼리나 렉스턴이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좀 각진 모양을 좀 선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져야 잘 팔리는구나, 뚱뚱하면 안 팔리는구나 이런 걸 딱 느낀 거지. 여기 뭐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확 느끼셨을 거예요. 요쪽 라이트 면만큼은 투아렉이 많이 생각납니다. 폭스바겐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잘 따라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이랑 똑같긴 하지만 라이트가 굉장히 이쁜 건 사실입니다. 직선적으로 잘 뽑아냈고요. 안쪽에는 굉장히 반짝반짝한, 진짜 뭔가 보석을 넣는 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요 라인 자체가 이게 라이트가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튼튼해 보여요. 탱크 같은 느낌이 있어. 좀 남자다운 남성미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좀 산타페랑 비슷해서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릴이 조금 저는 아쉬워요. 이 라이트는 굉장히 이쁜데 그릴이랑 조금 어울리지가 않지 않나.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그 활을 쏘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남성, 그러니까 조금 더 큼지막하게 여기가 요 라인 정도만 떨어졌어도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라이트하고 여기 안개등 쪽이 한 70%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은 확실히 신형 느낌도 확실히 나고 정말 좀 남성적이고 땡크 같은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측면에 오면은 휠하고 사이드 미러 보기 앞서서 우선 동급 최초로 들어간 옵션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차를 타는 사람을 위한 그런 배려심이거든요. 이 클린시 도어가 들어갔습니다. 클린시 도어가 뭐냐면은 도어 밑에 하단부에 여기 카바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내릴 때 바지에 오염 같은 거를 막아주는 건데 문을 열면은 카바가 이렇게 달려서 나오죠. 닫힐 때 카바가 붙어 있고 이걸 보시면은 요렇게 닿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오염이 될 거를 방지해주는 굉장히 좋은 배려심이 많은 문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 또 특징이 있다면은 약간 디테일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직선 디테일. 여기도 직선이고 여기 휠도 직선이고 여기 라이트도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차가 그전에는 약간 뭉퉁한 느낌이었어. 그때 약간 좀 안 팔렸어. 근데 요번에 이제 티볼리하고 렉스턴이 잘 팔렸잖아요. 그게 다 직선 라인을 많이 강조하고 약간 좀 딱딱하면서 약간 각진 모습을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그런 디자인을 많이 살린 차 같습니다. 휠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휠이야. 그러니까 외제차처럼 이렇게 얇고 창살처럼 되어 있는 휠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면서 좀 이렇게 좀 든든해 보이는 휠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좀 잘 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실게요. 사이드미러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심플하게. 그러니까 사이드미러는 나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이드미러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기고 잘 보이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 깜빡이 들어오는 일자 라인으로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또 화살을 표현한 게 이런 부분이 약간 포인트를 준 게 아닌가? 엣지 같은 부분, 그러니까 좀 날렵한 부분을 좀 엣지를 살려준 부분이 좀 독특한 부분이라면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뒷모습 보시겠습니다. 뒷모습 보시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여기 테일 램프인데요. 테일 램프가 C자형으로, 아 C자형이야. 이거 D자형이야. 그러니까 C 모양 같기도 하고 D자 모양인데 세 줄기로 LED 램프로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면 아까 우리 명투가 얘기하기로 람보르기니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봤을 때 람보르기 같은데, 요렇게 보면은 람보르기니는 사치죠. 예, 하여튼간에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든 것 같고, 여기 뒤쪽 보시면은 엠블럼 보시면은 원래는 쌍용이 그 깃털같이 생긴 거 있어요. 양쪽 깃털같이 생긴 거. 그거를 많이 썼었는데, 요번에는 쌍용, 이제 쌍방울. 쌍방울이랑 쌍용이랑 관련이 있나? 하여튼 쌍용의 마크를 엠블로 딱 집어넣으면서 쌍용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자리를 잡고 싶다는 그런 뜻이 좀 담겨있지 않나. 왜냐면 코란도 하면 옛날에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트렁크 공간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동급 최대 크기입니다. 551리터고요. 골프백 4개와 가방, 여행용 가방 4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밑에 보실게요.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또 여기서 가방을 넣고 가방이 밀릴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딱 낄 수 있게끔 이 턱이 이렇게 있어. 이거 되게 잘 돼 있어요. 오야 이. 야 근데 진짜 이건 배려심 많은 것 같아, 그지? 이번 코란도는 정말 노력 많이 한 것 같아. 551리터의 최대 크기, 동급 최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접어볼게요, 여러분. 폴딩을 하면 굉장히 큰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빼면은 더 넓어져요. 빼면은 여기 안에 정말 많은 큰 공간이 발생이 되고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타이어가 뭐 자동적으로 그 콤프레셔를 끼면은 그 이게 빵꾸를 막아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빼볼게요. 정말 크지 않냐 공간? 패밀리카로서는 정말 탁월한 그런 진짜 수납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다 이거. 뒷공간은 확실히 SUV라서 굉장히 공간도 넓고 머리도 되게 남고요. 주먹 하나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 또한 굉장히 넓게. 여기를 공간을 1열에서 2열의 이 사이가 굉장히 넓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넓네요. 실질적으로 한 두 개 정도 주먹.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220V짜리 코드가 있어가지고 패밀리카로서 그러니까 장거리 갈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중간 PPL 시간입니다. 왜냐면은 차 협찬해주신 사장님께서 또 이걸 하시는데 제가 또 PPL 안 넣어드리면은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PPL 잠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타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시동을 딱 키면은 플로팅 무드 스피커가 딱 올라온다고. 까! 뱅앤올룩스 같죠? 이게 아마도 3월달부터는 쌍용 자동차에 기본 옵션 또는 추가 옵션으로 추가가 되는 건데 청소할 때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독특한 게 팀볼릴 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추가로 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밑에 링크 띄었지 명투부 여기 링크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L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앞좌석 가실게요. 앞좌석 가기 전에 무드램프가 보이는데요. 여기 무드램프가 전 차를 보면서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은 레드 색상인데 잘 보이나요? 카메라에? 이게 34가지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여기 소재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싼 고급 검은색 돌 같아요. 느낌 자체가. 뭐 그렇게 차갑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만졌을 때 소재 자체가 검은색 그런 고급 돌. 그런 느낌이야. 딱 흑돌 같은 느낌. 굉장히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안에 한번 타볼게요. 들어오자마자 계기판이 보이는데요. 계기판은 10.25인치 뭐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야 이 쌍용 진짜 돈 많이 썼다. 전자식 계기판 넣고 내가 현대 기아 계기판 정말 싫어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요즘 신형 수입차들처럼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바꿀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가 좀 더 얇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핸들감도 좋고 여기 버튼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후측방 감지나 뭐 이제 220V 코드 그리고 이제 차선 맞춰가는 거 그리고 뭐야 트렁크 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버튼들도 깔끔하게 디자인도 잘돼 있고 이게
만지는 이런 누르는 감자치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오실게요. 수납공간 보시겠습니다. 수납공간은 넓지는 않은데 한 주먹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고요. 뭐 중형 SUV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컵홀더 두 개 있고 여기다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걸 수나 있고 이제 키 같은 것도 넣어놓을 수 있게끔 편리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수납공간이 많아야 돼 SUV는. 그리고 여기 글러브 박스 보시면은 글러브 박스는 동급 최초로 아이패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차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거는 패밀리카로서도 굉장히 좋고 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독특하게 여기에 달려 있고 여기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진짜 되게 다양한 기능도 많이 넣고 다양한 진짜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여기 디자인도 되게 멋있고 여기 무드등도 되게 멋있고 여기 버튼들도 되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 시트에 요추 받침대, 그러니까 동급 최초가 되게 많아 이 차는. 그러니까 요추 받침대 4개 기능으로 그 전동식으로 이렇게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급 최초로 무릎 에어백이 들어가고 에어백이 무려 7개가 들어갑니다. 동급은 원래 6개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무려 안전에 그러니까 최대한의 신경 쓴 것만큼 7개가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측방 감지나 이제 뒤에 동승자가 내릴 때 이제 자동차나 바이크가 왔을 때 위험할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뒤에 센서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안전과 편의 사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외관과 실내를 만나봤는데요. 외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멋스러움이 있다. 그러니까 듬직해 보이고 웅장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한 것 같고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설명 못 드리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기능이 많습니다. 동급 중형 SUV에는 가장 단연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는 보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없는 이런 제가 쌍용에서 협찬받은 거거든요. 근데 가이드라인 없는 이런 4리스타일 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진짜 쌍용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행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 야간 주행은 처음 아니냐 하우나? 그죠. 오, 뭔가 설레인다. 우리 뭔가 이제 프로 같아. 우리 오전에 자동차 리뷰했는데 또 저녁에 리뷰를 해버리네. 먹고 살기 힘들어. 달려볼게요. 오, 야, 차 존나 부드럽다. 저속 주행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조용한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젤인가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진짜 국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달려볼게요. 차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가. 1.6 엔진인데 힘도 좋고 되게 부드럽다 이거. 이 차가 왜 조용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순간 왜 이렇게 조용하지? 디젤 소음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생각했는데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동급에서 최대로 많이 흡음제하고 차금제를 넣어가지고 그 방음, 그러니까 소음의 그런 최적화로 만들어 놓고 정숙성을 최적화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썬루프에도 흡음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빗소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최소화로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차가 또 독특한 게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기본 등급에는 상상도 못할 긴급 제동 시스템이나 또 안전거리 확보 그런 경고등이나 그리고 차선 유지 같은 게 기본 깡통에도 들어갑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는 완전 풀옵션이나 들어갈 법한 그런 기능들이 이 국산차 그 쌍용 코란도에는 가장 기본 모델에도 적용됐다라는 거. 한마디로 안전 기능하고 이런 고성능적인 기능들을 많이 탑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쌍용 마크가 약간은 아직은 여러분들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마크가 약간 저는 적응이 안 돼요. 이 약간 쌍방울? 이거 약간 좀 약간 위성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화성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뭔가 저기 그 우주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 아니냐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그리고 계기판은 약간 스타워즈 같은 느낌? 근데 난 좋아요. 차라리 포르쉐처럼 페라리 같이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막 고성능처럼 막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현대 기아보다는 이 디자인이 훨씬 난 것 같아요. 계기판 이게 뭔가 10.25인치의 그 널찍한 그런 계기판 아이패드 같은 게 딱 하나 들어가 있다 생각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보기야 비교가 안 돼 이 차라리. 씨. 와 봤지 지금 추돌주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능이 이게 기본 깡통에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샤이니 등급에도 들어가는 샤이니 판타스틱 등급은 최고 높은 등급이고 샤이니가 제일 미친데 샤이니 등급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면에서 딱 차가 멈췄을 때 급제동을 알아서 잡아주는 이런 진짜 안전. 그러니까 자전거가 튀어나와도 막아주고 무슨 진짜 사람이 튀어나와도 막아주는 이런 거,
이게 안 막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대거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 어, 되게 부드럽다. 이 미션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거 차? 기아 변속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패들 시프트가 있어갖고 약간 스포츠적인 그런 주행도 가능하다 하더라고. 이제 스포츠 같은 주행은. 오, 나름 잘 나가. 차가 1.6 디젤 엔진인데.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브레이크 잡아야 돼. 급브레이크. 급박한 상황에서. 잡습니다. 3, 2, 1. 아! 잘 잡혀. 와. 잘 잡혀. 아, 대가리 박았다. 잘 잡혀. 오, 잘 잡혀. 근데 요즘 차들은 진짜 브레이크도 잘 나오고, 이런 엔진 같은 것도 되게 부드럽고 정숙성 있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코너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 잡아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코너는 약간 울렁울렁 약간 위험성이 있게끔 느껴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약간 코너는 좋은 차는 아닌 것 같고, 어제 중형 SUV이기 때문에 뭐 코너를 뭐 과감하게 돌고 그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고 되게 좋아요. 느낌 자체가.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 갑작스럽게 저희가 리뷰가 잡혀서 바로 당일치기로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차가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봤던 것처럼 뭐 인터넷 기사들 많이 봤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정말 많은 편리한 기능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소음 같은 문제도 디젤치고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동급 최대 흡임제와 차금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소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숙성이 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진짜 쌍용에서 돈 1도 안 받았고요. 현대 기아 동급 차량이 정말 많이 긴장해야 될 것만큼 정말 차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코란도 정말 좋은 차인 것 같고요. 쌍용이 진짜 사고 제대로 친 것 같습니다. 3,500억 괜히 쓴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이제 갑작스러운 리뷰는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요. 왜냐고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명투부도 거의 지쳐가지고 벽에 기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차 리뷰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쌍용 코란도 현대 기아 긴장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트륵! 흉내! 뭐! 뭐!